네, 라이너입니다. 에피소드 4두 번째 미션, 시아쿠라스의 모래 언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타로 테스다르 지판관님, 아이오의 생존자들은 안전하게 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혼란스러운 대피에서 페닉스와 레이너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군요. 그들이 저그들에게 당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겁나지 말게 아르테미스. 페닉스는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 같이 강인한 전사이다. 테란 레이너도 과거에 매우 재치 있음을 증명했다. 나는 그들이 여기에 안전하게 오리라 믿네. 우리가 그들로부터 연락을 기다리면서 주변 지역을 정찰하고 보다 영구적인 정착을 위해 적당한 곳을 찾아야 하네. 일단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암흑기사단을 찾기 시작할 수 있다네. 네. 다크템플러 제나토리, 프로토스 일족을 파괴된 아이어에서 새로운 보금자리, 암흑기사단 다크템플러의 고향인 샤쿠라스로 이동시켰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할게요. 칼라의 원정 내 샤쿠라스 행성 어딘가. 네, 어딘가입니다. 아, 이거는 테사다르의 모습인 것 같죠? 기지를 건설하고 암흑기 사단을 찾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스타투 음성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아르타니스를 위하여 엔타로 테사다. 자, 이제 바로 넥서스에 짓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네요. 아, 나 가스 너무 멀어. 아, 이러지 좀 마. 가스 왜 저기다. 아, 나 진짜 너무한다. 미네랄 100은 남겨놓습니다. 바로 프로브 눌러야 되니까. 아르타니스를 위하여 어쩌구 저쩌구 엔타로 테사달. 좀 더 정찰을 해봐야 되는데. 수세 시살. 아르타니스를 위하여. 아이유를 위하여도 있는데 그거 안 하네요. 아이유를 위하여. 그거를 사람들이 재미삼아 아이유를 위하여로 바꿨었죠. 그때가 스타트 처음 자유의 날개 처음 나왔을 때가 그거였습니다. 그 한창 아이유 씨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할 때였죠. 우리는 아이어의 컴이다. 좋습니다. 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야, 이거 어째, 다크템플러 왔다. 야, 질러 빠져, 질러 빠져, 왕전사 빠져. 야, 질러 빠져. 야, 질러 살아야 돼, 질러 살아야 돼. 다템으로 잡아, 다템으로. 다템으로 잡아. 네, 다템으로 잡아야 돼요. 아둔토리다스 제라툴,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고향에 들어온 것을 보니 반갑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대를 따라온 이상한 방문객들로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군요. 잘 만났소 나의 형제여. 정말 적으라고 알려진 이 짐승들은 생명의 고결함과 무관하오. 일단 이 지역을 안전하게 하고 회의에서 이들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소. 네, 뜻밖의 지원군이네요. I'm sure the matriarch will be eager to hear. 여적장께서 그대의 분명 그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실 것입니다. 아, 네. 스펙가님, 레이너와 페닉스로부터 수신이 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차원 건물을 탈환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네요. 우리는 지체 없이 이쪽 차원 건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를 지키라는 거 아니야. 자, 드디어 다크템플러를 얻었습니다. 다크템플러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크템플러로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저는 잠깐 다크템플러의 활약에 놀라서 본진에서 일꾼 생산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게임플레이 잠깐만 볼게요. 아, 네, 아주 빠름 제대로 돼있네요. 네, 메뉴 닫고 진행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다크템플러는 자동으로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클로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가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따르겠다. 명령을 따르겠다. 환영일 뿐. 난 환영일 뿐. 자, 환영일 뿐이라는데 아니 멀티 없습니까? 바라는가? 내게 무엇을 바라는가? 나는 샤크라스의 도움을 바라는가? 나는 샤크라스의 검이다. 공허의 힘으로. 어. 섬? 설마 섬? 설마 섬입니까? 설마 섬인가? 아, 아니지. 명령을 따르겠다. 명령을 따르겠다. 네, 좋습니다. 섬은 아니죠. 섬인 줄 알았네요. 저거는 다템으로 방어. 바로 저극이지? 재미있군. 나는 샤크라스의 검이다. 잡아. 이게 바로 클로킹 다크 템플러다. 다크 템플러의 힘에 죽음을 맛보거라. 애들이 다템을 너무 몰라요. 다크 템플러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썬큰 하나 그냥 깨줬잖아. 여기 또 썬큰 있어. 여기 또 썬큰 있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보질 못해. 보질 못해. 애들이 보질 못하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지어놓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하나만 더 올리고. 아, 근데 자원이 너무 적은데요? 멀티 제발. 아, 보인다. 어? 이 성큼 아까워서 어떡해. 이거 가격 이거 아까워서 어떡한데. 이거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이거 어떡한데. 아주 안타깝네. 잠깐만, 야 가스 좀 캐자. 아 근데 가스 너무 멀다. 근데 넥서스 하나 더 짓긴 아깝고 그런 상태네요. 아 좀 멀티 없나요? 멀티. 어머. 아 여기에 멀티를 할 수 있어. 여기가 멀티 지역이야. 오케이. 자 일단 멀티 지역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다 없앴습니다. 멀티 지역까지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썬큰은 없앴고요. 여기 있는 썬큰까지 없애도록 할게요. 페닉스나 레이너의 신호가 끊겨. 짱난다. 그들은 어딘가 아이어 어딘가 살아 있답니다. 자, 아이어 어딘가 살아 있는 건 됐고요. 저는 여기서 병력 뽑아서 바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를 위해서 포톤 캐논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은 이쪽에서만 오니까 입구 쪽에만 포톤을 한 5개 5개만 지어놓으면 방어는 끝나는 것 같고요. 이제 5개 딱 지을만 하죠. 네, 5개만 지으면 될 것 같고 뒤에서 오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질럿 다크 템플러, 질럿 드래곤, 질럿 드래곤으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테크를 좀 차주겠습니다. 어시뮬레이터 타고요. 업그레이드까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멀티를 해야 되니까 저쪽을 탈환할 병력을 먼저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럿 두 마리 뽑아놓고 찍어놓고 자, 조금씩 만들도록 할게요. 이쪽에는 바로 오버로드가 지원을 오는데 이쪽에는 오버로드 지원이 되게 늦게 왔던 걸로 봐서 그것도 이게 이제 이쪽에 스포어 콜로니가 있어서 다크 템플러가 활약을 못했던 건데 그냥 병력 보내서 여기 몰아내고 여기 멀티 먹으면 가볍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네. 내 목숨은 아이어에 요걸 가지고 사람들이 내 목숨은 아이유에 이러면서 놀았다는 거죠. 놀렸다는 거죠. 아이유를. 아 그리고 사실 지금 질럿 두 마리만 나오면 다크 템플러 셋이랑 연합해서 충분히 칠 수 있습니다. 자, 미리 프로브 대기시켜놓고요. 병력 나오면 바로, 나오는 대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브는 계속 찍고. 자, 됐어요. 요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요걸로 충분히 저기는 깨고도 남습니다. 자, 바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드래곤도 찍고, 질럿도 찍고. 하필이면 저기랑 조우를 하네요.
자, 저그의 이름은 배반자 저그입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프로브는 잠깐 빠져요. 잠깐 빠지고 내려가서 이거부터 쳐. 다 됐고. 예, 저거 스포만 없으면 다크템플러 3상이죠. 됐어요. 스포 없으면 다크템플러 3상이고 요쪽 입구에다 포통 공사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예, 이러면은 끝난 거죠. 게임 끝났습니다. 이쪽에 드라곤 나왔고요. 아씨, 썬크레 당했어. 괜찮아. 이 셋이면 돼. 그 다음에 이쪽에 일단 방어부터 합니다. 일단 입구 방어, 언덕 방어. 내려가서 썬크 부셔라 니들. 됐습니다. 이 정도 있으면 못 들어올 거예요. 썬크니 엄청 아파. 어머, 저 썬크는 쉽게 깰 수가 없어. 썬크 엄청 세네. 썬크니 약하지 않군요. 일단 광물을 계속 뽑아야 됩니다. 근데 썬크니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썬크니 굉장히 강력해서 지금 두 마리로 깨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질럿이랑 드래곤이랑 깨기에는 성쿤이 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네, 요 정도면 깰 수 있겠죠. 한 네 마리면 깰 수 있을 것 같고요.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안 돼서 못 깨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야, 그 다음에 중간도 좀 막아. 여기서 병력도 오니까. 아우와, 아. 야, 일단 막아. 성큰으로. 아, 됐네, 됐네. 여기 방어 포탑이 굉장히 세구나. 내려가서 성큰 부셔라. 자, 됐습니다. 아무튼 됐어요. 왜 거기다가 파일런을 지울 수 없나 했더니 그쪽에서 병력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전 생각이 있죠. 여기에다가 여기가 병력 집결지라면 보통 꽃밭을 이쪽에 만들어서 애들이 아예 병력을 못 모으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계속 병력 뽑아야죠. 게이트는 아직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포톤 놀이부터 일단 끝내고 나서 포톤 놀이를 끝내놔야 이런 걸 이제 포톤 장난이라고 하는 거죠. 포톤 장난을 끝내고. 아, 제가 계속 건설하고 있는 보석 같은 거는 파일런이라 그래서 이 파일런이 건설된 곳에서만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소환할 수 있어요. 건물을 소환하려면 저게 꼭 있어야 돼. 저 보석 같은 거 파일런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일런. 이쪽에 아래 뭐 있니? 아래 뭐 있어?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지? 저게 그리고 인구수를 늘려줘요. 인구수. 아, 광물 대박이네요. 이 아래를 못 내려가니까 좋아요. 여기다 짓고 얘는 이제 놀면 됩니다. 예, 거기 게임은 끝난 것 같고요. 본진에서는 계속해서 그것만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 생기는 대로 게이트웨이 짓도록 할게요. 이런 데는 못 짓고 요 파일런의 범위 안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프로토스는. 자, 계속 지어놓고 그다음에 파일런 짓고요. 최대의 약점이자 특징이죠.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포톤을 깔아놨죠. 하필이면 또 포톤 잘 보시기로 소문난 히드라리스트들인데 네, 미네랄 아깝네요. 하지만 요렇게 공격을 무마시킨다는 거 이런 건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정도는 보냅니다. 보내도록 하고요. 연결처에서 좀 더 뽑고. 프로토스 최대의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프로토스 최대의 특징이죠. 가장 재밌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시타트 오브 아둔을 먼저 짓겠습니다. 그냥 질드라로 끝낼 거예요. 다크 템플러는 아직 안 뽑습니다. 질드라로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멀티 먹었으니까 이제 미네랄 여유 있고요. 미네랄 여유 있으니까 여기에 포톤 장난조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모이는 대로 계속해서 병력 소환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쪽은 이제 포톤으로 아예 막아놓을 거니까 여기를 지키는 병력들은 다 보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내면 되고 여기는 포톤으로 방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포톤으로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쪽도 광물이 아직은 남아있으니까 계속 캐게 두고요. 한 서너 마리 정도는 이쪽으로 더 보내도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질럿 드래곤을 계속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보이네요. 진화장이에요. 에볼루션 챔버입니다. 한 마리 보내. 한 마리 보내서 계속 지워줍니다. 이 포톤밭을 깨지 않을 수 없죠. 저그 입장에서는 이걸 안 깨면 자기들이 너무 불편하고 괴롭기 때문에 이걸 깨지 않을 수가 없는데, 깨기에는 약간 아쉬운 병력만 오네요. 과연 이걸 깰 수 있을까요? 1대1인데 아, 못 깨죠. 깰 수가 없습니다. 나름 깼지만 저걸로는 안 되죠. 저는 계속 포톤 지으면 되기 때문에, 게다가 갈수록 포톤밭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지 약화되진 않는다는 거. 이제 포톤만 좀 더 짓고서 그 다음에 바로 병력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공격을 하나도 안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뚫을 수가 없어요. 포톤과 이제 그 가시지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썬큰 콜론이라고 하죠. 가시촉수. 그 가시지옥의 경우에는 가시지옥의 공격력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포톤 캐논의 연사력이 더 세요. 빨라요. 네. 촉수는 공격력이 30이고 광자포 포톤 캐논은 공격력이 20인데 이제 연사가 더 빠르죠. 게다가 숫자가 많아질수록 더 강해져요. 그게 이제 좀 특징이다. 이런 겁니다. 수정탑이 막혔네요. 수정탑이 막히면 늘리면 되지. 자, 어차피 가스 유닛을 많이 안 쓸 거기 때문에 가스 유닛은 그냥 다크 템플러나 조금 해주는 정도, 그 정도로 가겠습니다. 수정탑은 이쪽이 안전하니까 이쪽에 늘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있는 진화장이 깨졌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그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아, 조금 제가 좀 욕심내면은 이 둥지탑 요거까지 깰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쪽에다가 템플러 아카이브 짓도록 할게요. 테크는 올리고요. 자, 미네 자꾸 이게 막히는데, 네, 자기 목숨을 아이어에 바치는 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됐고, 템플러 아카이브 나오면은 다크 템플러 몇 마리 섞어주겠습니다. 다크 템플러가 좀 섞여 있으면 좀 다르죠. 좀 네, 공격하는데 이거 못 뚫습니다. 아까랑은 달라요. 아까는 포톤이 다 완성되기 전이었고 지금 완성이 됐기 때문에 공격력이 세니까 애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암흑기사 다크템플러 소환을 좀 해줍니다. 다크템플러가 좀 섞인 병력으로 가면 아무래도 좀 다를 거예요. 하지만 다크템플러는 이 가스를 많이 먹기 때문에 어차피 많이 생산할 수 없다는 거. 남는 가스를 템플러로 소모해주는 게 프로토스의 기본적인 전술입니다.
더 이상의 멀티는 없는 것 같고요. 두 마리 정도만 캐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보냅니다. 내가 왔노라. 자, 일단은 병력이 많이 나오는 미션은 아닙니다. 그래도 전 이만큼 뽑았습니다. 자, 이 병력으로 뭔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병력으로 안 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맵 자체가 작고 그 다음에 미네랄을 애초에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병력으로 뭔가 돼야 됩니다. 아, 드래곤 멍청해. 아, 멍청한 드래곤. 쭉쭉 들어가 줘야지.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싸우면서도 싸우는 한편 지금 미네랄하고 저게 남죠? 이럴 때 계속 병력 생산을 눌러주는 걸 잊지 않는다면 스타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스타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라서. 좋아요. 아, 템플러를 좀 데리고 올걸 그랬네요. 사이오닉 스톰을 쓸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얘네들한테 보석 파일런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일런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저그는 이 날아다니는 오버로드라는 애들이 필요해요. 오버로드가 없으면 인구수가 막혀서 더 인구수를 뽑을 수가 없어요. 병력을 더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그는 이 점액 있죠? 바닥이 뭔가 까맣잖아요? 이 점액이 있는 곳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오버로드가 인구수.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라는 아무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제일 좋지만 뭐랄까요? 건물을 또 지어야 됩니다. 걔네들은 서플라이 디포라는 건물을 지어야 그걸로 이제 인구수를 뽑을 수가 있어요. 저는 거의 140이 꽉 찼죠. 네, 쭉쭉 나오는 대로 병력을 보내주면 됩니다. 자, 저그기지 파괴는 거의 끝났습니다. 역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미션이로군요. 하지만 계속해서 병력은 끊임없이 뽑겠습니다. 미네랄이 남아도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미네랄을 계속 사용을 하면서 저그기지를 파괴하도록 할게요. 네, 끝났습니다. 집행관, 나는 부하들과 나는 여기 남아서 이쪽 관문을 닫겠어. 이것이 저그가 샬쿠라스에 더 많은 증언을 못 내게 하는 보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관문이 한 번 닫히면 여러분을 구할 사람이 없어서 전방적으로 압도당할 겁니다. 그래, 좋아. 난 행동하는 사람이야. 뭘 더 바래? 나 또한 레이더와 함께 남겠소, 집행관이여. 그건 나의 본부는 아이어에 있어. 그럼 잘 가시오, 용감한 전사들.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보낼 것입니다. 고마워. 이 어린 친구야, 지금부터 잘 살아. 알았지? 우리 행운을 빌어줘. 아, 네. 집 레이너 역시 멋있네요. 네, 일단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두 번째 미션 했네요. 제가 잘 다루는 건 저그입니다. 저는 저그를 제일 잘하고요. 그 다음에 테란 잘하고, 프로토스 제일 못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 미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